결막염이라는 거랑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그 아폴로 눈병? 그래요, 아폴로.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가 진짜 궁금했어요. 네. 네, 뭐 결막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폴로 눈병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네. 하시는데요. 이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요. 바깥에서 어떤 균, 거기에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또 곰팡이도 있거든요. 네. 그런 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흰자에 염증이 생기는 거에 결막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도요. 수많은 균 중에 한 가지, 네. 두 가지, 네. 뭐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균이 있고 그다음에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아폴로 눈병 그렇습니다. 근데 아폴로 눈병 되게 웃기잖아요. 네. 뭐 왜 하필이면 또 아폴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아폴로냐?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. 제우스도 있고 그렇죠. 그다음에 뭐 포세이돈도 있고 비너스도 있는데 왜 아폴로입니까? 왜 아폴로냐면요. 네. 또 이게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. 네. 1969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? 1969년은 닭띠해입니다. 닭띠해죠. 네. 제가 세 살을 때인데요. 네. 그때가 이 우리 저 세계 처음으로 띠! 네, 뭐죠? 달에 도착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달에 도착한 해예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TV 보고 밤새서 토론하고 와 우리는 달을 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뭐 밤새웠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눈이 시뻘개지고 눈곱이 끼고 여기도 눈병 저기도 눈병 엄청나게 눈병이 유행을 한 것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아 1969년 아폴로 아 눈병 아 아폴로 눈병 그래가지고 전염력이 강한 눈병은요 네. 아폴로 눈병이구나 그렇게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. 아폴로를 왜 썼다고요 거기에? 아폴로 11호요. 아 그게 아폴로 11호였습니까? 네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 11호였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왜 그 나 눈병에 걸렸어 유행성 결막염이야라고 네. 얘기하는 것이 네. 실제로 아폴로 눈병이냐?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. 네. 흔한 거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. 네.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을 우리가 유행성 각결막염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흔한 우리가 전염력이 있는 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